조금 얘기 2023년형 신형 전갱이 테스터 겸 해가지고 오늘 고성 동해면에 갑오징어 낚시러 왔습니다. 자, 첫 캐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장비는 835 애기대 ML 로드입니다. 그리고 2500번 아구가레시아 2500번 스피닝넬 0.85 합사에 쪼꼬미 시넥스 쪼꼬미 350 돌프 사용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해볼게요. 갑오징어 낚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오늘 과연 갑오징어 손맛을 조금 볼 수 있을지 바닥을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만조, 딱 만조 시간입니다. 만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물놀이를 시작을 할 시간이고요. 자, 2023년형 시넥스 쪼꼬미 애기 테스트 하러 나왔고요.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거는 전부 똑같고요. 지금 신형 전갱이 애기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을 첨가시키고요. 그리고 전갱이 애기 자체 내에 시넥스 로고와 쪼꼬미 로고가 글이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출 시즌의 현장 필드 테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 또 전갱이 신형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을 또 첨가를 시켰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그 색상이 잘 유지가 되는지 애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도색 부분이 잘 벗겨지는지 아니면 기스가 잘 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또 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입질이나 뭐 그런 건 없네요. 자, 첫 캐스팅은 일단 입질이 없었네요.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캐스팅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갑오징어들이 다 나가버렸는지, 야, 소식이 없네요. 열심히 한 번 더 탐색을 해볼게요. 자, 입질 한번 왔습니다. 입질 한번 왔는데 챔질을 못했어요. 아, 잠시 저쪽에 왔다. 히트 왔습니다. 챔질 입질을 못해. 한번 입질이 왔는데 챔질 못하고 있다가 두 번째 히트. 네, 시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대박 사이즈. 신발자 한 마리 왔네요. 자, 조금 얘기, 테스트, 전갱이, 2023년형. 애기로 첫 갑오징어를 했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사이즈. 챔질도 잘 됐습니다. 네. 패턴 이제? 네, 패턴을 바꿔가지고. 요거 테스트 이제 겸 같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홍선님께서도 한 마리 바로 히트. 아, 너무 불안하네. 왜? 느낌이? 와, 근데 좋다. 사이즈 좋다. 아니, 그, 조금 걸렸던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걸렸네. 괜찮게 걸린데. 됐어, 됐어. 오, 사이즈 좋고. 멋있습니다. 아, 뭐? 무서워. 아, 내가 이거 영상을 안 켰네. 아, 참. 자, 우리 동출하신 홍선님, 아니, 홍선님, 동출하신 분, 이 한 마리 바로 또 걸어내셨습니다. 약 5분 만에 또 한 마리도 나왔네요. 자, 한 5분 상간에 지금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구독자님 한 마리, 제 한 마리. 갑오징어들이 특징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 네. 그래서 입질도 올 때 같이 타고 오거든. 물이 네. 큰 물인가 봐.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요 동해면의 특징이 나가는 길이 길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가 길목이라. 네. 네. 갈 수밖에 없는. 네, 갈 수밖에 없는 길. 그 애들이 저는 저번 주에 다 빠져 나갔다 피했거든. 그런데 이쪽 왔대. 아, 근데 지금 아직 있는 거. 네, 그렇지. 안 빠진다고 있는데 요게 뽑아놓을 수 있어. 네. 그렇게 그렇게 남놈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물 조금 큰 사이즈. 물이 다 보니까. 네. 네.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네. 담배가 이건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파도알 정도. 요가 딱 내려오면은 물살이 받쳐 내려오다가 예. 요가 어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예. 예. 곰통처럼 곰통처럼 그렇지 그렇지 곰통 그 물때가 딱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딱 그 지금 네 그 시간 이제 딱 시작된 거지. 제가 그저께 철수 전에 안 던져봤으면 몰랐을 텐데 예. 예. 저쪽에도 한 마리 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시간이 돼가지고 예. 끝까지 왔어요. 공기를 안 하는데 잠깐만요. 어, 한다, 한다. 한다, 한다. 갑자기 하네. 네, 한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작아서 그런가. 뭐지? 어? 아, 쭈꾸미. 갑자기 꾹꾹 하길래. 아니, 꾹꾹 차길래 저도. 네, 저 갑자기 꾹꾹 했거든요, 몇 번. 아, 그래. 인자 꾹꾹 한다 싶었지만, 쭈꾸미였네. 재밌게 꾹꾹 하는. 그렇게 보다가 하위에서 쭈꾸미로 바뀌었네.